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새벽 잠언.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할 일로 착각하고 행하기 때문이다.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살면 필요 없는 걱정과 근심을 안 하고 편히 살아갈 수 있다.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연약한 인간이 하려고 하니 걱정과 근심과 한숨이다.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할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게 된다.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다가 그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마음껏 돕고 함께해 주신다. 이치와 법칙의 하나님이시다.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고 오해하고 낙심하고 불만 불평한다. 그래도 하나님은 말없이 해줄 것을 다 해주신다. 환난 중에는 요동하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행하는 것이 지혜다.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한명한 명을 두고 평생 함께해 주실 계획을 해 놓으셨건만 그 신앙이 죽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소용이 없다. 하나님은 인간이 바라는 방법으로 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다. 왜? 인간의 방법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.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는 것 같아가도 깨져버린다.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과정은 인간이 생각한 것과 달라도 목적이 더 좋게 이루어진다.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그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셨다. 그러나 대부분 그 당시의 본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본자들도 수천 년 동안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. 총명과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수 있다. 상황을 보고 어렵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. 누가 함께해 주느냐가 문제다. 내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? 모든 꿈과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의지하여라.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.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, 그가 보낸 구원자를 믿고 사랑하고, 그 말씀을 좇아 사는 것이 소망이다. 인생길 어디로 갈지 모르고, 여기저기로 가지 말아라. 하나님이 하늘도, 땅도, 인생도 창조하셨으니, 오직 하나님이 길이다. 그가 모든 인생들에게 길이 되어 주신다.